안녕하세요. 황세란입니다. 코로나19로 제가 강의를 안 갔어요. 못 갔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저희가 R&D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제가 강의 다니면서 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인견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 유인균 발효의 비밀 이렇게 했는데요. 뭐 비밀이라고 있겠습니까? 그냥 균 넣고 발효하면은 균들이 많이 활성된다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행복한 발효 세상 홈피에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에 인공지능 봇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뭐든 좋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인공지능 봇이 있으면 즉시 대답이 나오고 없으면 대답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는 즉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인균 발효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조금 짧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마구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균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서 움직이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아찌 소스입니다. 그 간장으로 장아찌를 만들고 난 뒤에 이렇게 소스, 저희들은 국물을 안 버려요. 그거 다 먹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떠가지고 제가 제 옆에 있는 위생차 현미경으로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장아찌 국물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김치 국물입니다. 그 배추김치에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얘네들이 좀 끌쭉한 데서 움직이니까 끈끈한 것이 보이죠, 그죠? 이런 게 느껴지는 거는 안에 텍스트린 김치 국물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죠. 바실러스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새콤한 김치는 유산균이 많이 있죠, 그죠? 국물을 드시면은 이런 유산균들이 많이 움직이겠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저도 모르고 국물을 뭐 남아서 잘 안 먹고 해서 버리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예전에 변비가 심해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래 좋은 걸 안 먹고 버리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깝기도 하고 그때 고생했던 게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그럼 지금이 중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 걸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인균으로 요구르트 만들어 드시고 계신가요? 그 요구르트에서 뽑아낸 겁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활동성이 좋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래요. 되게 빠르게 달리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느린 애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속도감이 좋은 거는 활발하다는 거죠. 이만큼 활성도가 좋고 활발한 애들이 우리 장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유인균을 먹으면서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먹어요. 아, 내 뱃속에서 균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잡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길게 찍었어요. 너무 애들이 활동도 잘하고 이뻤어.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애들하고 같이 노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눈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너무 기니까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균입니다. 여러분 잘 쓰고 계신가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야 하시겠죠. 그럼 유인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알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유온 플러스 이거 그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또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은 유인균을 지금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균은 어떤 것인가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균이란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즉 인체 미생물과 미생물 유전체를 말하는데 인체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미생물을 이제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균을 뜻하는 겁니다. 즉 유인균이란 유효성 인체균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하게 몸에 작용한다의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 많이 있죠. 유산균은 당류를 발효해서 에너지를 획득하고 또 다량의 락토산을 생성하는 세균을 총칭하는 게 유산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가 그럽니다. 유인균 드세요. 그러면은 유산균도 같이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프로바이오틱스 먹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인균 안에 프로바이오틱스 종이 다 들어있습니다. 국제 인증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한 17종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씨앗팀에서 인증하는 거는 19종인데 저희는 이제 한 두 종류는 세균을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는 분은 그로 인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그건 뺐어요. 그렇지만은 그 17종이란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능가하는 유인균을 넣은 겁니다. 자, 요렇게 유인균, 이게 인체에 유익한 균. 예, 이런 이제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와 또 다른 특허균이죠. 유인균이. 요걸 다 포함한 게 유인균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발효를 겸하고 있는 균 중에서 단연 최고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익균은 유해균이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 몸에 유해함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유익함을 주는 이런 균들을 총칭한 게 유익균이고요. 유인균은 이 유익균이 우쭘하도록 유인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균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균을 유익한 균으로 유도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유인균이 하는 일이고 유인균의 역할입니다. 유인이란 뜻이 유익한 인체, 유효한 인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형용사를 명사와 붙여서 만든 그런 새로운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인균이라고 하면은 유인균의 역할이 장내 개선을 주도한다. 장내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발효를 주도한다. 그래, 발효 스타트를 주도하는 균주입니다. 어떤 음식에 들어가면은, 아, 이 음식은 유인균 12종이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내가 잘해. 그러면서 12종 중에서 어떤 균이 발효를 시작하면은 그 균을 따라서 모두 최고로 좋은 영양소를 뽑아내는 데 역할을 다 한다는 거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를 주도하는 균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 유인균 종을 제가 그 사진을 뽑아낸 건데요. 얘네들이 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소화 촉진, 정장 효과, 배변, 면역 조절, 항암, 항염, 항생, 그리고 다이어트, 비만,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독소 제거, 풍미, 또 항아토피, 항알러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좀 일부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선 유인균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유인균의 관계. 유인균이 어떻게 탄생을 했나, 뭐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산균 아시죠? 락토균이죠. 유산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김치에도 있고 뭐 새콤한 맛을 내는 거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식초에도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초산균도 있지만 유산균도 있어요. 그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유인균이다. 이건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거는 듣고 떠들으면은 아, 유인균이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인균은 어떻게 탄생했나, 이게 전부 정부 연구 지원금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예, 정부에서 R&D를 해가지고요, 자금이죠. R&D 자금을 연구원에 줘가지고 거기서 개발된 겁니다. 자, 그냥 이게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이나 여기서 하긴 좀 힘든데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좋은 균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연구 자금을 조사한 거죠. 자, 요 안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과 일부 바실러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효모도 들어 있습니다. 자, 유산균 종에는 락토바실러스 있고요. 락토코커스 있고요. 루코노스톡 있고요. 그리고 페디오코커스 있고 비피도박테리움 등의 균속이 유산균입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고 길죠. 근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그냥 유산균 종에는 이런 균이 있구나 한 번 더 들어보시면은 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플레이트를 보여드리고요. 그 플레이트 안에 이렇게 몇 가지의 그 하얗게 점 찍힌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대장균을 배양시킨 플레이트에다가 유인균을 탁 떨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나 본 겁니다. 유인균을 접종하고 보니까 유인균을 중심으로 이 투명하게 변하죠.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게 된 거는 대장균이 사라졌다는 거죠. 유인균이 점점 커가면서 많아지면서 항균 물질을 외부로 분비를 하는 거죠. 균을 이제 항균 없애는 분비하면서 주위 대장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작용을 유인균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균이 다 나쁜 게 아니고 대장균은 대장에 사는 균인데 유해균도 있고 유익균도 있지만 유해균들이 그냥 유인균을 이기지 못하는 균들이 사라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인균들은 스스로가 만든 항균 물질을 이용해서 생장 환경 내 우점을 차지하는 겁니다. 좋은 물질을 만들어서요. 자기들의 유리한 그런 점령지로 사용하는 거죠. 자,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연구개발한 유인균의 개발 컨셉은요. 지역을 초월해서 동일 레시피에서는 동일한 맛을 내도록 우점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레시피만 같으면 맛이 똑같아질 거라는 그런 거죠. 그 식초를 딱 만들게 되면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똑같이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맛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런 게 잘 안 돼서 장류라든지 이런 게 수출이 좀 불가능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그 항균력 테스트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유온 플러스를 가지고 실험한 겁니다. 유인균도 있고 유온 플러스도 있는데 유인균에서 2차로 지금 개발된 게 유온 플러스입니다. 유온 플러스를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까맣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건 유온 플러스를 놨을 텐데요. 60도, 80도, 100도, 121도에서도 박테로신인 균들이 품어낸 물질들이죠. 박테로신이 항균 작용을 하는 과정 이런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뜨거운 데서도 살아남아서 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오른쪽에 항균력 테스트하는 거는 플레이트가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변한 거는 항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배지는 유해한 균이라든지 안 좋은 균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놔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얘네들을 이기는가 유익균이 유인균이나 유익균이 유해한 균을 이기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위생차 현미경인데 제 책상에 있는 거 그런 걸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보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위생차 현미경 이게 이제 제가 보는 현미경입니다.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건 무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제 책상 오른쪽에 놓고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 보시면 제가 막 뭐 찍어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다고 보여드리잖아요. 걔가 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몰랐을 때는 1대1을 해가지고 발효를 많이 했잖아요. 1대1이 뭐냐 하면은 재료 1, 당 1. 만약에 이제 어떤 재료를 10kg를 사용했다 그러면 설탕도 10kg를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좀 더 달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매실 그거를 영상을 만들려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거든요. 10kg 하는데 12kg를 넣는 것도 있었어요. 저희는 매실의 그 새콤한 맛 물론 달콤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달콤한 거 하려면 매실청을 넣을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청도 좀 쓰고 그리고 매실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산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0.7로 해도 충분히 돼요. 그래서 저는 0.3, 0.4, 0.5, 0.6, 0.7, 0.8, 0.9 다 했어요. 다 해보니까 0.7로 할 때 조금 새콤한 맛이 나면서 소장을 만든다든지 새콤한 맛을 하는 장아찌 소스를 만든다 할 때 그 애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되게 좋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담으셨는가요? 자, 이걸 이제 달에 10kg에다가 설탕이죠. 10kg 넣었을 때 제가 한 6개월 때 될 때부터 계속 찍어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었어요. 지금 너무 맑았잖아요. 까만 점이 잠깐 조금 보이는데 이건 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얼음입니다. 얼음이 굉장히 좋은 과일이죠. 귀한 과일인데요. 이것도 제가 선물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살 수는 없었어요. 뭐 팔지를 않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거 하신다고, 농장 하신다고 한번 해보라고요. 해가지고 주셔서 제가 1대1 해가지고 해봤는데 뭐 아예 없더라고요. 균을 안 넣은 거예요. 그냥 균을 안 넣고 1대1로 한 거고. 그리고 산야초 100가지 한참 유행하고 유명해가지고 제가 이걸 구입해서 균이 있나. 그리고 너무 달아요. 여러 가지 음식 하는데 당 대신 뭐 이런 걸 넣는다. 산야초 우러 나온 것도 있겠지만은 설탕도 굉장히 많이 녹아 있고 이렇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 중간에 겨우 찾아낸 거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도 겨우 찾았습니다. 자, 유인균 특공대. 아, 유인균은요, 특공대입니다. 그야말로, 신출귀몰하게 모든 음식에서 활용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데요. 반찬에다가 균을 이렇게 뿌려서 사용해도 되고요.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미리 발효하기 전, 이제 발효할 때 넣어서 발효해서 드셔도 되고요. 유인균을 접종한다 그러죠. 유인균을 넣어서 나물도 무치고 그리고 된장도 끓여가지고 한 조금 뭐 식었을 때 아니면 이제 끓은 게 좀 숟가락 딱 넣으면 끓는 점이 상 내려가잖아요. 그때 균을 넣고 이제 드시다 보면은 배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인균을 이렇게 살살살살 뿌려놓으면은 먹기 전에 식사하시기 전에 뿌려놓으면 균들이 막 음식을 이거는 순간 발효죠. 짧은 발효죠. 아주 짧게. 예, 균들이 활동하기, 뭐 어떤 균들은 뭐 18분? 어떤 애들은 뭐 3시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묻혀서 장으로 넣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먹고 있어요. 금방 이렇게 나물 묻힐 때 좀 넣어갖고 묻혀서 먹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소화도 잘 되고 피곤함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깻잎, 장아찌, 소스 뽑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죠. 깜짝 놀랐어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그 다음 거는 시금치인데요. 시금치 저는 막 여러분들 수산 걱정하시죠. 막 수산 때문에 뭐 먹어도 되냐. 수산 칼슘이죠. 그것 때문에 막 석회가 쌓인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수산이 응고만 안 되면은 우리 몸 청소하는데 참 좋아요. 다음번에 그걸로 가지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시금치를 이제 샐러드를 한다든지 또 겉절이를 한다든지 해서 잘 먹어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냥 김치 겉절이 하듯이 시금치 겉절이 해서 드십시오. 그것도 아주 생으로 드실 때는요. 그냥 미네랄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밖으로 나가버려요. 이걸 끓이고 지지고 볶고 삶고 하는 과정에서 응고되는 확률을 높여요. 다음번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표고버섯 장아찌입니다. 평범해서 장아찌를 만들어서 그 장아찌 국물을 좀 떠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아찌는 짜지 않게 해서 장아찌 국물도 드세요. 같이 표고버섯하고 같이 떠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런 대신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균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발효시킨다고 오래 보관한다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해서 빨리 드시고 또 만들어 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쁜 균들이 참 많죠. 앞에하고 균의 모습이 다릅니다.
똑같은 게 임금을 올렸을 뿐인데 이렇게 이제 음식에 따라 재료에 따라서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균종이 달라지죠. 저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샐러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음료도 만들어요. 다음번에 제가 파프리카로 음료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맛있습니다. 파프리카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생 파프리카를 유인균으로 마요네즈, 맛있는 마요네즈, 수제 마요네즈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거 만들어서 콕 찍어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마요네즈 수시로 만들어요. 수시로 만드는데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유인균 넣으면서 먹기 때문에 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자, 이거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도 음료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 파인애플을 장아찌 만드는데 같이 넣어서 만들어도 맛있어요.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해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계속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드릴까, 제가 가진 게 많아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못한 것도 있어요. 저는 꽤나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해볼게요. 알려드릴게요. 자, 파인애플 발효했을 때 얘네들은요 아주 길어요.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모양을 가진 샐러리를 발효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거가 너무나 이상하게 막 길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랬는데 자꾸 쳐다보니까요 이쁘더라고요. 그 샐러리 발효해서 나온 그 균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균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게 이렇게 많은지 뭐 하나 발효하면은 다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재밌었어요? 이렇게 짧게 짧게 재밌고 다양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